자, 이제 사회 21번이죠. 21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가라는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먼저 2번 질문을 볼게요. 취득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 개시 후 임의 시점을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4번인데 4번 보시면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X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년이라는 시효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점유기간을 통틀어서 전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4번인데, 이렇게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4번이 답이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2번처럼 취득시효 기간 동안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입니다. 22번.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보존 행위,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 처분 행위 다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가 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 법인 아닌 사단과 이해관계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사원총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법인 아닌 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는 행위라면 사원총의 결의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를 보시면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중이 제3자가 금전 거래를 하는데 보증을 해. 그러면 이 보증인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이므로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원총의 결의를 요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 있는 행위라면 이해관계 없다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사원청의 결의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X입니다. 2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은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일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처분한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지상 목적물이 변경되는 것, 토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이용행위 관리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1번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X, 이용행위 관리행위로 이해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 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잘 읽어보세요.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X. 승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인데 뭐에 대한 종된 권리입니까?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종된 권리지 승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1번은 X인 거죠. 2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약정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고요.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옳은 것은 2번이에요.
3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죠? 불충분하죠?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승역지의 통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다닌 것만으로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불가분성이죠? 긍정,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합니다.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를 취득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가 없죠. 따라서 5번도 X가 되고 답은 2번이죠. 좀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좀 꼼꼼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과실이 필요해요. 따라서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려면 귀책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고요.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 시간의 경과죠. 법적 성질이 사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가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므로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저당권이 언제요? 전세권에 설정된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이 소멸된다라는 효과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합의만으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두고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민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최근에 이렇게 유치권 앞에 민사란 말이 붙는데 그냥 유치권이에요. 그냥 민법상 유치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은 1번입니다.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거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2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목적물을 수리한 필요비, 목적물을 개량한 유익비, 목적물을 신축한 신축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 권리금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기억, 보증금 안 되고요. 니은봉, 권리금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에요. 자, 일단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매매 대금을 안 줘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로비를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디귿은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처럼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거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디귿 하나고 2번이 답입니다.
28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걸리죠. 또 부정성이 있어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소멸해야 돼요. 그러면 2번 보시면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까지 맞죠. 근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므로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발신했을 때,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똑같은 청약이 교차가 돼가지고 계약이 성립되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 이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우리가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기본관계로 하고요. 이 기본관계는 모두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따라서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3번이 답이죠. 특히 이때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답은 3번입니다. 31번입니다. 값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 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위험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인데 양방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잖아요. 항상 채권자, 채무자를 구별하시는데 자,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여기서 누구예요? 갑이에요.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여기서 누굽니까? 을입니다. 뭐 채권자는 갑이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목적물을 기준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는 누군 거예요? 매도인인가? 채무자는 누군 거예요? 매도인인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X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쌍방 위험부담 문제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갑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을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2번도 뭐죠? X예요. 답은 3번이죠. 자연력, 다른 말로 하면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인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인 거죠. 32번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죠? 자, 우리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합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불가분성이죠. 따라서 1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해제권도 소멸된 것이니까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33번입니다.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속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를 사는데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일단 뭐가 떠올리냐면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해달라고 하자보수를 청구하겠죠. 이건 상식적인 거야.
우리 민법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당연히 고쳐달라 할 수 있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는 고쳐달라는 수리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3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닌 거예요. 유효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35번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동산한데. 그 다음에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용익물권 중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따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3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상가 건물이 아니죠.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거고 답은 뭐죠? 2번이 답이죠. 1번 X예요. 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1번은 X가 되고요. 3번도 X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을 보장하게 되고요. 4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상가는 그렇죠? 이 기간이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37번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1번이 답이죠.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멸실된 공용 부분의 복구 결의입니다. 또 하나 5분의 4가 뭐가 있죠? 재건축 결의죠. 재건축 결의도 5분의 4입니다. 38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는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2번이죠. 자, 우리가 청산금을 계산할 때 청산금에서 어떻게 해요? 목적물의 가액에다가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잖아요. 그러면 통지할 사항은 청산금, 목적물의 가액, 자신의 채권액,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인 거죠.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고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자, 4번을 보시면 상호 명의 신탁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한 필치 땅을 특정해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돼요.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인 거죠. 4번 부동산의 특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유의 상호 명의신탁은 위 법이 무효라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을은 갑으로부터 2018년 1월 5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 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자친구인 병명의로 하기로 병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갑은 을의 부탁대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죠. 자,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과 병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병이 그동안 많이 등장했던 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여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매도인인 갑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해줬다. 여기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요 매도인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상태고요. 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뭐하죠?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의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거죠? 채권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해받으면 을은 뭘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5번입니다. 을이 여친이니까 둘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병과 혼인한 경우 병 명의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조심할 것은 혼인하게 되면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데 소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을은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X에 을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반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